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show.la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볼 이야기들 어떤 상담 내용들 접수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투잡하다 강제 퇴직당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지자체의 사유지 무단 사용 대응하려면 퇴사한 상사가 돌아온 이유, 소송 중 합의했는데 상대가 합의금을 안 줘요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생생법 법률쇼 첫 번째 순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거든요. 매주 화요일에는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법률 인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들고 들어오셨나요? 네네. 최근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그에 따라 반려동물 이제 키우는 인구들도 많이 늘고 있고 반려동물 숫자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이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이제 얼마나 많을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부터 반려동물 관련 항목을 신설해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등을 이제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총 312만 8,962 가구로요. 전체 가구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비율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제 여성 가구주 가구는 108.1만 가구, 이제 네. 전체 한 15.8% 정도고요. 남성 가구주 가구는 204.8만 가구, 14.5%로 여성 가구주의 가구 비율이 한 1.3%포인트 정도 더 높았습니다. 역시 정말 꽤 많은 가구들이, 가정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데 동물보호법의 일부 개정안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배경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떤 가구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존 법률로는 좀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서 더 이제 법률을 좀 더 심도 있게 발전시켜보자 하는 게 사실 이 개정안의 취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법은 원령이 12개월 미만인 개, 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원령이 2개월 미만인 개, 고양이의 판매 금지 등의 영업자 준수 사항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 동물보호단체 등이 개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의 피약대 동물을 구조했는데 이 개들은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구조활동 중에도 기도폐색이나 저혈당증 등이 발생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반려동물의 공장식 대량 생산과 또 경매 방식의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영업자 관리 규정이 원인으로 보고 있고 동물 생산업의 사육 관리 인력을 더 확보하고
또 경매업을 퇴출하는 등의 대량 생산 및 대량 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 영업자 등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육 관리될수록 하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개정 배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그러니까 번식장의 삭제를 받고,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살아가는 개와 고양이들을 위한 법안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변호사님, 법안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실제로 저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최근 뭐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요, 강원 양구군의 한 허가 번식장에서 개 37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이제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 번식장이면 동물단체가 나서서 구조할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그렇죠. 현실은 좀 매우 달랐습니다. 그 개들의 사육시설이 열악할 뿐 아니라 실제로는 해당 지역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실까지 좀 드러난 건데요. 그래서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번식장이 위치한 곳은 2016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축을 3마리 이상 사육할 수 없지만 양구군은 이를 제대로 또 확인하지도 않고 번식장 허가를 이제 내줬고요. 활동가들이 양구군 측에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날수 있는지를 묻자 현장에서 만난 이제 양구군 축산 관계자로부터 이제 담당 부서가 확인해야 했던 사항이라며 축산과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런 좀 답변만 좀 돌아왔고요. 그리고 번식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가제를 도입했지만 허가는 너무나 이제 쉽게 났고 네. 이후에 이런 관리 감독도 실제로 좀 부실했던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번식장 허가를 위한 제도 역시 너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실제로 번식장에서 강아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그런 환경이라고도 보여지는데 그 개들이 사육됐던 실제 환경 역시 이게 도대체 허가 번식장이냐 하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이런 혹서나 혹한을 피할 수 없는 이런 발이 빠지는 어떤 뜬장에서 내부에서는 비좁은 철장에서 또 개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고요. 개들은 다쳐도 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주어진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만이 그 안에서 유일하게 할수 있는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리트리버 종이 지내던 이런 뜬장은 노후가 돼서 밑바닥이 가라앉고 있어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고요. 또한 개들의 건강 상태 또한 매우 심각했습니다. 피부병, 또 안과 질환, 심장 사산충, 유선 종양 등 어떻게 보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요. 또 잇몸이 모두 녹아버렸거나 치아 상태가 심각해서 전 발치 수술을 해야 하는 그런 개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현재 모두 동물자유연대 입양센터인 온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요. 또 구조 당시 임신 중이었던 개는 구조된 이후 일주일 만에 또 새끼 3마리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인간의 친구라고 불리는 우리 강아지들에게 너무 혹독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된이 법안에서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 강구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시, 도지사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민간단체 등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경우에 시도 조례로 규정하던 세부 사항을 농립축산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이제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 금지를 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 생산업자의 준수 사항에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또 월령이 6개월 이상인 동물 총 100마리 초과 사육 금지, 그리고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개, 고양이의 교배 또는 출산 금지 등을 이제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동물 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 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네. 6개월 미만으로 이제 늘렸고요. 네. 그리고 동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하도록 하여 경매를 통한 거래 알선 또는 중개를 금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직접 이제 교육을 받도록 종사자 중 책임자를 이제 지정을 해서 영업자를 대신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이제 삭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투견용 개의
유통을 막고 번식장 허가 및 거래 기준을 좀 더 철저하게 강화를 해서 반려동물 학대를 최대한 막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 반려동물의 삶의 질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이제 관리자들의 이제 방만한 어떤 이런 경영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명인데 이 강아지들의 어떤 생명 존중은 좀 등한시한 채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익만 좀 추구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도 나왔지만 강아지가 사실 산책이나 이런 걸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인데 그냥 우리에 갇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모습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 저도 이제 영상 같은 걸 좀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영리활동 물론 어느 정도야 영리활동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영리활동과 그리고 이런 동물보호 이 두 가지를 좀 적절히 조화하는 게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실제로 빨리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좀 더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동물보호, 이제 반려동물의 보호와 관련된 법안 알아봤습니다. 동물들이 정말 소중한 생명체잖아요. 반려동물들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네. 네, 어떤 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네. 그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한 4년 전에 네. 저기 그 유통 쪽에 일을 했었어요. 네네. 유통이라고 하면 이제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었는데 네. 그때 마트 쪽 일도 하고 편의점 쪽 일도 했었는데 네. 이 편의점이랑 마트를 각각 다른 회사로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투잡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마트 쪽이 편의점이 그냥 각각 하게 됐었는데 네. 한쪽에서는 마트 쪽에서는 이제 사대 보험을 받고 네. 편의점 쪽에 그 저기 순회 업무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는 333만 사대 보험을 안 받고 333만 그 적용을 받고 일을 하게 된 건데 그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투잡하는 분위기가 조금 아니어서 네. 회사에서는 조금 그걸 되게 꺼려 했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네. 뭐 어쨌든 그 여건이 돼가지고 투잡을 했는데 투잡을 하다가 이제 편의점 쪽 그 사장님한테 이제 어떻게 걸려가지고 네. 일을 투잡 못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편의점 쪽 그 대표님이 여자 대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어쨌든 그 여자 대표가 알게 돼가지고 두 군데 다 일을 못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제가 나오면서 잘리면서 결국은 잘리게 된 건데 그 퇴직금을 제가 한 4년 동안 받아야 될 퇴직금을 못 받고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그러시면 좀 정리해보자면요. 마트 쪽 일과 편의점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둘 다 일종의 투잡을 뛰고 계신 부분이 편의점 쪽에 이제 알려지시게 되면서 둘 다를 일을 못하게 되신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만두시면 퇴직금 같은 부분도 양쪽에서 다 못 받으셨단 말씀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은 수령할 수 있는지 기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나 손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김지진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희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그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그 진짜 편의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마트는 이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었던 것 같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편의점은 이제 3.3, 소위 우리 그3.3% 이제 공제하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계약직으로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문제가 이제 편의점 쪽에서 먼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근데 마트까지 그만두신 뭐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마트 쪽에도 알게 될까봐 제가 그냥 파트를 한 거거든요. 거기 이 마트 쪽은 내가 그냥 사표를 내고 아, 그냥 여기 사표를 내셨네. 편의점에서는 왜 그러냐는 거 알게 될까봐. 이게 같은 그 유통 쪽이다 보니까 유통 쪽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조심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회사가 아니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자진해서 사표를 내셨다는 거죠? 네, 한쪽에는 내가 자진사퇴 하고 편의점에서는 이제 걸리게 됐으니까 그쪽 여자 대표가 그때 당시에는 뭐 노무사 끼고 이런 거 저런 걸다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저는 경황도 없고 해가지고 우선 그 여자 대표님이 요구하는 대로 뭘 써라, 퇴직금을 뭐안 받겠다, 뭐 이런저런 서류에 대해서 이제 뭐 청구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 저도 막 정신도 없었고 떨리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여자 대표가 하라는 대로 다 사인도 하고 뭐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저렇게 좀 알아두고 얘기도 나눠보니까 왜 정당이 이런 퇴직금까지 그 여자 대표가 안준 거는 너무 부당하다.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는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받고 싶어서 전화 한번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의점 그리고 마트에서도 그러면 퇴직금을 못 받으신 거예요? 아, 그쪽은 다 정산을 깔끔하게 했어요. 아, 마트에선 정산이 다 되신 거고요. 예, 근데 여기 편의점에서는 또한 가지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물론 퇴직금도 이제 조금, 그때가 20년도 1월 달 정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 조금 지났고, 근데 그 일을 할때 원래 3.3%를 원래 떼는 게 아니라, 이쪽 편의점 쪽하고 일할 때도 제가 4대 보험을 다 받기로 한 거였는데, 그 여자 대표하고 저하고 막그 그때 일하는 직원이 한 열댓 명 정도, 10명 안 되고 한 9명, 8명 정도 있었었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모르게 그냥 대표랑 저랑만 3.3만 제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을 했었었거든요. 2년 넘게. 그래서 어쨌든 4대 보험도 중간에서 이 여자 대표님은 그 소신이다 보니까 본사에서는 그 정산을 미리 다 받거든요. 4대 보험에 대해서도 그 여자 대표가 중간에서 이제 뭐 자기가 중간에 뭐 간첩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랑은 이제 비밀로 하기로 해가지고 3.3만 하기로 했으니까 4대 보험에 그 본사에서 받는 것도 자기가 챙기고 어쨌든 뭐 제가 일하다가 걸린 부분에서도 퇴직금을 그냥 일하는 걸로 그냥 자르면 되는데 그때 한 2년 넘게 일했던 그 퇴직금은 정산을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제가 조금 어렵게 상담을 한번 요청드린 아, 그 부분도, 아, 예, 제가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그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던 게한 2년 조금 넘으신 거고, 거예요. 네. 그럼 한달 이제 마트에서도 같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뭐 풀타임으로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렇죠. 편의점에서는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셨나요? 그냥 우리가 통상 이제 왜 최저 급여 있고 노동시간 있잖아요. 8시간, 말은 이제 저희가 규정상은 8시간인데, 규정상 딱 8시간을 다 일하진 않아요. 하루에 8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근무시간이라고 8시간으로 해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편의점 업무 자체가 이제 뭐 크게 막, 뭐 다니다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니어서, 그 8시간을 다 일하기는 어쨌든 조금 그렇고, 그냥 규정상 8시간 일하고 해가지고 8시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 네. 뭐 제가 그걸 여쭤본 거는 일단 퇴직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로 이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한달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15시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쭤본 거고, 그건 뭐 당연히 이제 해당하는 것 같고. 그럼 관련해서 이제 퇴직금 정산을,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이제 요건은 충분히 충족이 됐는데, 예, 지금 퇴직금을 못 받고 그냥 퇴사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는 뭐 퇴직금을 이제 소송을 통해서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산이 안된 경우에 보통 이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처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아, 고용노동부요? 예, 고용노동부도 이제 지 동네마다 이제 고용노동부 지청이 있어요. 이제 뭐 서울도 동마다 있는 건 아니고 그 이제 저기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예, 일단 제가 소재지가 강남 쪽이거든요? 그러면 강남에 강그몇개 구를 합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하든지.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거는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 어쨌든 그 해당되는 고용노동부 그 지청에 가셔가지고 요로 이러한 그거 그때 저희 편의점 일하실 때 그것도 근로계약서도 쓰셨나요? 당연히 썼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없을 것도 같아서. 아, 물론 뭐꼭 그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면, 저한테 유리하죠. 예, 그거를 이제 같이 가져가셔서 뭐 이제 저는 이제 법률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관할 지청이 어딘지는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거기 가셔서 이제 이걸 신고, 임금이나 이제 퇴직금이 결국에는 체불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신고를 하시면 별도로 이제 소송하고는 좀 다른, 조금 더 신속한 절차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해드려요. 거기 이제 담당하는 근데 공무원이.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봤더니, 이걸 어제 제가 그 여자 재판에 청구를 받고, 뭐, 퇴직금이라는 거를 뭐, 다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일부 돌려받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제가 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뭐, 서류라든지, 뭐, 이런 게 증거라는 게 갖춰졌다고 하면, 근데 이게 기간이, 이게 또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3년이 조금 지나서, 지금 21년, 20년, 1월이니까 지금 3년을 조금 넘었거든요. 횟수로 3년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조금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좀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그 얘기를 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가, 어쩐가 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임금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소멸 시효가 3년인데요. 예. 뭐 임금 채 그 그건 이제 소송을 전제로 한 경우이긴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통상적으로 요즘에 이제 임금 체불이나 어떤 퇴직금 체불 문제에 있어서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워낙 좀 진행 속도도 느리고, 맞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는 좀 신속하게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어떤 대상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볼때 고용노동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이게 그 아까 이제 퇴직, 이거, 저기, 고용 계약 같은 걸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이 관련 임금이나 퇴직금 사건 같은 걸 하다 보면, 아까 이제 투잡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른 마트 업무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고용 계약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중복해서 이제 투잡, 소위 투잡이라고 하는데, 다른 업무, 이제 지금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 또 손해배상을 하는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규정이 돼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시더라도, 예를 들어 그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러면 그때 투잡이었으니까 우리 계약서, 근데 그건 제가 지금 계약서를 안 봐서 말씀드리긴 그때 어렵고. 당시에 근로계약서 했을 때는 그 투잡이라는 내용이나 뭐 중복 뭐 지금 방금 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그냥 없고 그냥 우리가 보통 통상 일반적인 그런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때 썼을 때는 중복이라든지 뭐 투잡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혹시나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에 대한 특약을 규정한 이제 근로계약서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딱히 뭐, 그리고 상대방이 또 뭔가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사대보험을 들어줘야, 예를 들어 사대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긴 한데, 근데 제가 요, 들어야 되겠어요. 예, 그렇죠. 제가 근데 요 사연을 잘 들어보니까 지금 마트에서 근무하셨던 부분은 사대보험이 적용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취업할 때는 두 군데서 이 사대보험을 못 아,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마트에서는 정규직이다 보니까 또 안 들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사대보험을 하고 이쪽 편의점에서는 그냥 선전선발 하기로 했는데 네. 그 여자 대표는 이제 뭐 제가 마트 쪽에 일하는 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 여자 대표가 그냥 선전선물로 계속 할 거라고 할 때는 다른 직원들 모르게 그냥 저랑 그 대표랑만 비밀리에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선전선물로 그냥 쭉 가는 걸로 해봤었거든요. 2년 넘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편의점 일 자체는 사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이제 마트에서 기존에 사대보험 가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어차피 안 되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근데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은 사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어떤 제재보다는 그걸 이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대보험 관련해서 뭐, 국가가 아니고 그 본사에서 사대보험을 들은 것처럼 해서 그 보험료를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편의점 그렇죠. 주가. 대표를 다 예, 받았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이 횡령, 어쨌든 형사처벌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게 나한테 뭐 예를 들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이나 퇴직금처럼 뭐 나한테 오고 그건 아니지만 이 편의점 점주 자체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사에서 들어온 어떤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본인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횡령이나 배임이 될수 있으니까 별도로 뭐 이거는 뭐 형사 고발을 한다든지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는 사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법적으로 그렇다. 그럼 알고, 이게 이제 그 우리 상담자님이 어떤 권리구제다 그거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선에서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아니, 그게 또 정도는, 되게 중요한 것 같기도 예, 해서. 그래서 뭐, 제가 볼때 횡령이 될것 같은데, 뭐 경우에 따라 배임도 되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저 어쨌든. 무슨 일이 좀 길어져가지고 죄송도 하긴 한데, 네네. 근데 이 형사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도 그 기간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 그 공소시효가 있는데요. 예, 공소시효가 있는데 지금 3년 정도면 그게 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이런 사안은 아니라서, 만약에 정말, 예, 뭐, 이 관련해서 내가 어쨌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편의점주의 어떤 부당한 행위잖아요. 뭐 범죄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뭐 고발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기관에 그냥 고발을 하셔도 되는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는 네. 그 대표가 이런저런 사람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나중에 조금 알게 돼가지고 네. 차후에 다 이렇게 저렇게 무슨 걸 제가 또 걸고 넘어질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노무사도 그때 당시에 제가 걸렸을 때도 이건 다 노무사랑 지금 다 얘기 나눠가지고 한 건데 이거 큰 죄라고 저한테 조금 뭐 협박 아니면 협박이고 은은장이면 은은장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걸다 조금 쓰게끔 했고 저도 그냥 그때는 너무 무식도 하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때 이렇게 저렇게 차후에 문제될 걸다 알고서 저한테 사인까지 다 받았는데 제가 이제 뒤늦게 이렇게 조금 뭐 2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조금 다시 이거에 대해서 그 여자 대표하고 여자 대표한테 이런 거를 저기 뭐 소송이라면 소송이고 이런 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글쎄, 같아서. 뭐, 제가 그 합의서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 구체적으로 본건 아닌데, 일단, 맞아요.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뭐, 예를 들어, 그 퇴직금 자체를 뭐, 못 받게 한다든지, 뭐,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 자체가 사실, 이제 상위 법률이죠. 퇴직금 관련된 건 이제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효라고도 볼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별도로 제기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게 없고, 오히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겸업금지나 이런 걸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률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투잡을 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아마 아까 상담자분께서 잘 말씀해줬지만 그런 걸로 오히려 막 뭐 핑계 삼아서 아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니까 그냥 빨리 퇴직금 없는 걸로 해서 나가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뭐 그거 자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강요나 이런 부분이나 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뭐그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그런 합의 내용에 퇴직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쓰셨다고 해도 그 부분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무효라고 보시면 돼서 크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이거 좀 너무 많이 지나는 거여서 저도 막 중간중간에 한번 어떡할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조금 방송 보고 지금 전화 연결 부탁드린 거거든요. 네, 상담자님.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때로는 아니면 경제 상황이나 그런 산업 상황 때문에 이직을 하시는 경우 참 많죠. 그때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 이전 회사와 인사를 하는가 쟁점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이별이 항상 오면 아, 좋은데, 그렇죠. 아름다운 이별은 노래에서만 쉽지 존재하는 않죠. 경우도 쉽지 많이 않습니다.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법의 도움이 필요한데, 변호사님께서 핵심적인 내용도 잘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부분도 그렇고, 정리하실 부분이 남아있어서, 변호사님께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권리, 뭐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뭐 일정 기간, 일정 근로 기간하고 근속 연수 이런 것만 충족이 되면 충분히 이제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 상담자분께서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쟁사에서 뭐 예를 들어 조금 일을 도와줬다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야 어떻게 보면 좀 강제적으로 이제 퇴직금에 대한 어떤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거를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에 이제 위축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소위 말하는 투잡이나 이런 게 불법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이제 워낙 뭐 임금체불이나 이런 퇴직금 뭐 미지급이나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고용관계에서 많다 보니까 우리 고용노동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고용노동부 진정 사건으로 지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좀잘 활용하시면 더 효율적이고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의 해결책 제시해 주셨는데요. 상담자님께서도 변호사님 조언 말씀 잘 확인하시고 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산당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005년에 집을 샀는데, 당시엔 몰랐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따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니, 전 소유자 역시 아무런 청구를 한 적이 없다느니, 묵시적 사용료를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느니 하면서,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모든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인이 개인의 땅을 오랫동안 사용료조차 내지 않고 사용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지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부당이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권리가 없이 이제 이건 이제 토지겠죠. 그래서 법적인 어떤 권리가 없이 어떤 특정 남의 권리나 어떤 이런 남의 어떤 땅을 이용해서 이득을 봤다면 당연히 이거는 부당한 이득인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어떤 임대차 관계라든지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면 이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뭐이 땅을 소위 수용이라고 하죠. 뭐 그렇죠. 국가에서 뭐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런 어떤 법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이제 뭐 형사처벌이나 뭐 이런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남의 권리를 이제 허가 없이 사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득을 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떤 임료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부당이득 관련 뭐 이게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네. 부당이득을 청구를 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보상을 좀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어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게 가능할까요? 네, 일단 원칙은 이제 청구권은 있어 보여요. 여기 뭐 본인 땅에 이제
지자체가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또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방법론적으로 이제 뭐 이거를 소송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아 내가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청구를 할 건지 이건 조금 네. 다른 문제기는 한데. 근데 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게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용료, 정당한 사용료를 못 받은 건데, 그럼 이 정당한 사용료가 도대체 얼마냐?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아, 이거 그냥 뭐 대충 뭐 나는 한돈 100만 원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에 얘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청구권이 있으니까. 네.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케이, 청구권 있는 건 알겠는데, 아니, 100만 원은 택도 없고, 뭐,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이 그렇죠. 사용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를 감정, 이제 임료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좀 제3의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도 아, 그럼 일단 임료 감정부터 해야겠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임료 감정 신청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내가 알아서 그냥 감정을 한다 이게 해서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뭐 지자체 얘기해서 뭐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얘기가 통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빨리 소송을 제기하고 감정 신청을 해서 아 도대체 이게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받는 게 맞는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제가 볼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소송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효성을 추천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남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남이 지금 통행료도 안 내고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선뜻 소송 걸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 지나다 보면 소멸시효 기간 완성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시잖아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우리 민법에 따라서 이제 10년이고요. 그래서 제가 요 사건을 보니까 이게 지금 2005년 정도부터 이제 집을 사고 여기 계셨던 것 같고 이미 도로는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분은 이제 소멸시효가 좀 완료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료 청구권이라는 게 이게 다달이 또 끊다 보니까 뭐 모든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다 만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 네. 여기 있는 수치로만 봤을 때는 결국에 2013년 이후에 지금 2023년 기준으로는 2013년 이제 특정일 이후에 임료는 이제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요,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우리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네.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 무조건 이제 2005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부당이득 그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2005년에 여기 왔으니까 이때부터 사용료를 정산하는 건 아니고 도대체 이 도로에 대한 어떤 점유가 언제부터 개시가 됐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로 여기서 이제 참조 판례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도 아마 그런 사실을 알고 무조건 그냥 2005년이나 뭐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물어주겠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송 과정에서 도대체 이 도로 점유가 네. 언제부터 개시가 됐는지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지자체도 어떻게 보면 법 전문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잘 따져서 청구를 하시는 게 그래야 그때부터 그 이후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도로 점유 시점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점유 시점 확인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실 때 이런 부분,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소규모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4년차 대리입니다. 5개월 전 회사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식 처분을 받고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던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일반 사원의 팀장으로 회사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회사는 마땅한 적임자가 없어서 한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성희롱으로 퇴사한 직원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러들여 회사에 일한 결정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더 문제는 팀장이 온 이후로 회사 분위기가 영 가라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요. 여기에 팀장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질문을 하는가 하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팀장을 신고해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직장 내 괴롭힘도 해고 사유가 될까요? 얼마 후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될 것 같아 벌써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퇴사만이 답일까요? 이런 안타까운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성희롱 문제가 있어서 그 직원이 복직을 하면서 오히려 팀장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불편한 회사 생활 시작되게 되신 것 같은데요.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인사조치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뭐 우리 법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요즘에 이제 성범죄는 어떤 성희롱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뭐 내규나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걸 복직을 막는 규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회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런 뭐 회사 내규상에도 문제가 없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뭐 복직을 막기는 이제 좀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 사적인 질문, 성희롱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우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이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본인의 어떤 지위를 활용해서 직장에서의 어떤 지위적 관계에서의 우위를 활용해서 업무의 적정 범위 이상의 행위를 함으로써 또 어떤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이 네 가지 요건을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 이제 우리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떤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계속된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별도의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회사가 아무런 조치 안 한다, 이런 회사 차원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거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회사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뭐 징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미조치에 대한 과태료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이제 고객상담센터나 또 국가인권위원회 또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별도 회사의 어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직장 내 괴롭힘도 해고 사유가 되느냐 이렇게 상담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해서 그냥 해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행위자가 딱히 괴롭힐 목적은 없고 그냥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의도로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행위자는 주장을 했는데, 비록 괴롭힐 목적 없이 단순히 이제 업무를 좀 알려주기 위한 의도로 네. 했다 하더라도 이 적정 업무 범위를 넘어서고 이게 이제 어떤 상급자겠죠. 상급자가 일을 알려준다고 했더라도 그래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또 악화시켰다면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또 해고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오히려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절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문제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통지,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어떤 뭐 변명의 기회도 충분히 줘야 되고, 요즘에 이제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걸 또 공청회라고 해야 되나요? 공청회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상대방의 어떤 얘기들을 좀 들어보는 이런 절차적 투명성 이런 것까지 또 갖췄다 하면
정도면 충분히 이제 해결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그런 감정적인 소문 문제가 직장 생활에서 큰 갈등으로 떠오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일보다 사람이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 많아요. 직장 내 괴롭힘 정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 상담자님께서도 적절한 법적인 도움 받아 가시면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당 이득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상대방 피고 측이 합의를 요청했어요. 11월 3일까지 합의금을 주기로 했는데 약속한 기한도 지나고 피고 측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도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변호사가 말하길 본인도 수임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면서 의뢰인 상환 능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합의에 응했나 후회가 되는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재판을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합의를 적성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뭐 소송 중에 이제 조정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네.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송의 내부적 어떤 절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뭐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다음에 뭐 소를 취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소를 제기한 이유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합의는 얼마든지 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속한 기한이 있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지금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이 경우는 이 합의가 도대체 어떤 합의냐 그렇죠.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사자가 그냥 뭐 합의를 했다. 당사자가 뭐 합의서를 썼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합의는 뭐 그 자체로 예를 들어 뭐 무효가 되든지 아니면 그 합의에 뭐 어떤 조항이 있겠지만 그럼 또 그냥 소송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소송을 뭐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떤 소송상의 어떤 제약 요건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양 당사자간 어떤 합의 내용들을 쭉 쓴 다음에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판사의 담당 판사의 이제 확인을 받거든요. 서명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 조정 합의문 조정 조서는 그거대로 그냥 대법원 확정 판결하고 이제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조정이 예를 들어 뭐 금원을 지급하든지 어떻게 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소송 절차로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이제 조정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네. 조항들도 보통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금원에 한정지어서 본다면 예를 들어 뭐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조정조서 자체가 아까 판결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권원이라고 하면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거를 또 환가해서 내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재판 과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집행권원이라는 네. 걸 활용해서 상대방 재산을 뭐 압류하든지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을 써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집행 절차를 이제 개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요. 피고 측 변호사가 지금 나도 제대로 돈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합의금 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합의를 요청해 버린 이런 상황.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양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뭐 사기죄가 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대여금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갚을 능력이 없고 그리고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이걸 일종의 이제 대여금 사기로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경우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기망으로 하나의 어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아예 뭐 합의할 의사도 없었는데 그리고 합의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냥 합의해서 좀 시간만 끌려고 했다든지 이런 걸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특히 대여금 사기에서도 굉장히 좀 네. 극단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대여금 사기가 성립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여서 조금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앞으로 상담자님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 합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대 그냥 양 당사자 간 개인적인 합의냐 조정에 의한 합의냐 이거를 일단 살펴보시고 나서 그냥 개인적인 합의다 그러면 그냥 소송 절차 계속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조정에 의한 합의를 했던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별도로 상대방 어떤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빨리 해서 받아야겠다 이렇게 좀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잘좀 해결되시기를 생생법률쇼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02557-8295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재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